그러니까 이 귀여운 아가씨, 멀리서 온 프랑스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가 데려가야지. 자, 이 아름다운 옷을 봐요. 여기에 크리스털 귀걸이와 유행하는 완드까지 더하면 누구라도 그녀를 다시 돌아볼걸요? 안 그래요, 자기? 환대해준 건 고맙지만 마틸다는 중요한 쇼핑, 아니 임무를 맡고 있어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쿠퍼씨. 그 불쌍한 사람은 노아죠, 쿠퍼 교수. 이 아가씨를 데려가 유적에서 나온 그 진귀한 걸 보여줘야 하거든. 고대 마도학자들이 남긴 지혜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그 창생불사의 상인이 뉴에이지 마켓에 출몰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 그녀에게 옛날 물건이 잔뜩 있다고 하던데 누군들 가보고 싶지 않겠어? 적당해, 마치. 이터니티 씨가 널 상대해줄 리 없잖아. 님처럼 썩은 내나 풍기는 구닥다리 인간을. 두 사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너나 없이 두 개의 아우라가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아. 알았어, 머큐리야. 놀리지 말라고. 여기 아가씨와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면 그냥 말해. 문이야, 맞지? 우린 당신이 말했던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해. 문? 미안한데 기억해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아, 일단 마틸다 씨랑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어. 난 종일 여기 있을 거야. 어디 안 가고. 봐, 나 아직 정리 중이잖아. 이 엉망진창인 물건들을. 내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하거든. 이거 당신들 짐이야? 우린 축제 전에 떠날 생각이거든. 종교와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자 서로 간섭하지 않는 땅을 찾은 건데 이제 그 갈등이 전염병처럼 이 땅까지 감염시켰어. 많은 친구를 잃었지. 너무 많이. 진심으로 당신들도 하루빨리 여기서 떠날 수 있길 바랄게. 하지만 어떻게 삶의 터전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난 헤이트 스트리트 사람은 다 제이처럼 고집불통 바보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게 현명한 일이긴 하죠. 현명? 아니, 잘못 짚었어요. 우린 헤이트 스트리트 사람도 뉴에이지 마켓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가진 것도 없죠. 어딜 가든 우린 그저 잠시 그곳에 족적만 남길 뿐이에요. 마틸다 씨, 우린 민들레처럼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갈등 같은 데는 관심이 없죠. 하지만 당신 친구들은... 당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 기웃거리는 건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미안. 우린 가자, 마틸다 씨. 마치 씨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있어. 그 소녀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잖아. 우리 모두 알다시피 넌 자신을 설득할 수 없어. 우리의 신조가 늘 우리 생각을 따르는 건 아니니까. 가서
해야 할 일을 해. 시간 약속도 해놓고 머큐리아 씨는 왜 안 오는 거지? 그냥 잠깐 손님을 만난 걸 텐데. 잠깐만요, 마틸다 씨. 어? 머큐리아 씨를 찾아온 건가요? 쉬.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온 거예요. 인정할게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마틸다 씨, 난 사실 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그 문을 자세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걸 숨길 이유가 있나요? 당신이 성 파블로프 재단 사람이란 걸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신들에게 건네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당신이 머큐리아를 생각해서 그녀가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않게 해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숨기려고 한 거죠. 난 머큐리아의 성격을 알거든요. 당신들보다 더하죠.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텐데. 그거야 알죠. 보호자처럼 친구를 통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희망을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있잖아. 내가 그랬지. 대장은 분명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홀릭인가? 홀릭도 마켓에서 소식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던데.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 레거스의 앞잡이. 어쩌지? 열쇠와 문에 관한 정보를 제이에게 알리면 머큐리아 씨에게도 숨길 수가 없을 텐데. 조성원 수칙에 따라 지금은 재단의 지원을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더 많은 무고한 시민이 위험에 빠질 거라고. 머큐리아 씨를 계획에 동참시켜야 해, 말아야 해. 게다가 제이는 이 밤에 어딜 갔는지 그림자도 안 보이네. 정말 위기감이라곤 전혀 없는 녀석이라니까. 곧 머큐리아 씨가 무대에 오를 차례인데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해. 마틸다 씨, 꼭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리스크에 관해 생각하는 사람 같군요. 미간이 펴지도록 제가 핫초코 한 잔을 드려도 될까요? 당신은 아직 미간을 찌푸릴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모델 커리어 외에도 말이죠. 헤이트 스트리트의 투자와 패션 전문 컨설턴트로 친구들의 출세를 위해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자문을 구하셔도 됩니다. 모르는 게 없던
이 마틸다님이 투자의 난제에 빠진 건 맞아. 어느 악마의 소굴에 두 개의 황금 주머니가 있는데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누구도 동시에 다 들고 나올 수가 없대. 그런데 안에는 금을 먹는 악마도 있어. 시간이 갈수록 악마의 뱃속으로 더 많은 금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쓸수록 내 손에 들어오는 금이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난 곁에 있는 유일한 친구가 나와 엮여서 함께 악마의 속으로 들어가는 건 원치 않고. 내가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했던 말을 잊어줘. 마틸다 씨, 그 두 개의 황금 주머니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친구가 결정을 내렸다면 고상한 연민을 접어두고 당신이 자기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친구도 존중해야 해요. 저도 젊을 때 형편없는 조언을 많이 했답니다. 배를 골린 노름꾼이 살 곳을 잃게 한 적도 있고 한 아버지에게 아내와 아이를 되찾게 해준 적도 있죠. 이 둘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컨설턴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남이 가는 길과 옷차림을 바꿀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그래서 쇼윈도 앞에선 옷차림은 남으로 하지만 눈은 늘 초롱초롱 빛나는 손님들을 사랑합니다. 당장 수중에 가진 게 없어도 전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와서 그들의 그 옷을 가져갈 거라는 걸. 그리고 전 그날이 왔을 때 그들 중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 옷을 가리키는 걸 가장 좋아하죠. 보세요. 바로 저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빠져드는지 모르겠어. 모든 동작이 리듬을 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뜬금없는 춤은 어쩐지 좀 불편해. 엑스터시란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어 엑스타시스에서 유래된 말로 현실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끝없는 TV 광고와 슬롯 머신, 전자오라 이 모든 것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왔어요. 영혼이 육체에 혹사당하면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음악을 따르지 않고 흔들리는 춤을 보기 위해, 그들 눈앞에 비트를 따르지 않는 춤을 배우기 위해. 그녀는 시대 속에서 불안했던 이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타인의 운명을 빚을 수 없고 저처럼 손님과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선택권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잠시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그치. 알겠어. 아무래도 그녀에게 꼭 말해야겠네. 고마워, 파이오니어 씨. 머큐리어 씨가 대기실로 가지 않다니. 급하게 갔으니 나도 얼른 따라가야겠다. 전에 텐트에 나타났던 미스터 지우? 내가 뭐랬어. 기억력 좋은 마틸다님이 잘못 기억했을 리 없다니까. 머큐리아 씨가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저 사람 특별한 손님인 것 같은데. 만약 그가 재건에 손 사람이라면... 아니, 아니야. 생각을 멈춰, 마틸다. 머크리아 씨는 그래도 괜찮은 친구잖아. 무슨... 좋은 꿈꿔, 마틸다 씨.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낙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나 한 사람한테만 허락된다는 걸.